네, 글로벌 뷰 김도원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57조 원 규모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약 두 달여 만인데요. 머스크는 트위터가 인수 합의 여러 조항에서 중대한 위반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짜 계정 현황 제공과 관련돼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직원 해고 등에 대한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트위터는 이 머스크가 인수 계약을 이행하게 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르면 위약금은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인데요. 하지만 머스크가 스스로 이 파기 의사를 밝혔을 때는 위약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위약금과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진 뒤에 테슬라와 트위터의 주가는 시간을 거래해서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트위터는 하락을 했고 테슬라는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계속해서 잡음이 발생하고 있는 이슈이고 또 관련주들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창고형 카림 매장인 코스트코의 6월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코스트코의 6월 순매출은 227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1%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미국 지역의 매출은 21.5% 증가했고 온라인 매출도 8.3% 늘었다고 합니다. 6월에 있었던 독립기념일 연휴 효과를 봤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과 소비 둔화로 타겟과 월마트 같은 다른 소매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기록하는 것과 달리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앞서 모건 스탠리는 코스트코를 소비 경기 침체기에서도 상대적으로 잘 버틸 수 있는 회사라고 꼽기도 했는데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지난 세 달간 19%가량 조정을 받았고 전일에는 1%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코스트코의 2분기 실적과 주가 흐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브랜드인 톰포드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에 따르면 톰포드가 골드만삭스와 함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역시나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제조와 물류 비용이 급등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세계에서 가장 큰 명품 소비 시장인 중국의 봉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톰포드의 기업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톰포드 매각에도 불구하고 명품 시장은 축소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소비 행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플랫폼 주들의 주가 반등 흐름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는 최근 한 달 새 주가가 18%나 강세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홍콩 증권거래소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5월을 기점으로 반등세가 뚜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리바바는 5월 이후에 주가가 16% 이상 올랐고 음식 배달 플랫폼 업체인 메이투안은 11% 그리고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5%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을 했는데요. 중국의 경기 부양책 속에서 플랫폼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는데 2분기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봉쇄 때문에 이 전자상거래 시장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3분기 이후에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 또 플랫폼 중에서도 전자상거래나 음식 배달 관련주에 주목하라라는 투자 의견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글로벌 주요 뉴스 4가지 확인해 봤습니다.